뭐야? 되어 오늘은 슬램덩크 9극장판을 전부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시작은 국산고와 무원고의 시합으로 시작됩니다. 당백호, 진짜 농구가 뭔지 가르쳐줄게. 시끄러. 내가 맡고 있는 이상 넌 한 발짝도 못 가. 무원고의 에이스 오경민과 아는 사이처럼 보이는 강백호, 안 뚫리겠다고 말하지만 바로 뚫려버립니다. 다급해진 백호는 파울까지 범해버리고 결과는 자유투 성공으로 엔드원까지 주고맙니다. 북상고보다 훨씬 응원단도 많은 무원고, 그럼에도 열심히 응원하는 서태호 팬클럽. 무원고는 70% 이상이 여학생이라 농구부의 인기가 엄청납니다. 여자애들이 깍깍대는 소리 정신 팔린 찌질이들. 기회를 틈타 어떻게든 서태용에게 한 방 먹인 강백호. 그래놓고 소연이가 응원했을까 하며 생각하는 강백호입니다. 화장실에 갔다 온 백호는 중학생 때 자기를 차버린 최미라를 만나게 되고 머쓱한 재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최미라가 좋아하는 건 무원고의 에이스 오경민이었고 이 셋은 중학교 동창입니다. 강백호가 농구를 한다니 개나 소나 다 하는군. 뭘 모르네. 난 천재라서 처음에도 잘하거든. 농구를 우습게 보지마. 뭐야? 강백호 너 같은 문제한 녀석이 농구에 대해서 뭘 안다는 거야? 이상 농구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다가 내가 가만 안 둬. 열받은 백호는 눈이 돌아 오경민을 패버리려고 하지만 폭력을 쓰긴 썼지만 어떻게든 참아낸 강백호. 무서웠던 오경민은 농구로 보여준다며 바로 빤스런 해버립니다. 강백호! 북상과 무원의 경기가 다시 진행되고 시작하자마자 트래블링을 범하는 강백호. 멍청아, 농구는 너 혼자 아니야? 팀에서도 미움받냐며 강백호를 계속 자극합니다. 역시 북산이 안 풀릴 때 풀어주는 건 슈퍼루키 서태웅. 강백호도 오경민을 상대로 리바운드를 따내며 뭐 하나 보여줍니다. 자랑하다가 불린 5초 바이올레이션. 그럼 백호에게도 딱 한 명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목소리는... 하지만 눈으로는 서태웅만 바라보고 있을 뿐. 중학생 시절 오경민은 열심히 농구 연습에 매진했었고 그 시간 체육관 밖에서 백호는 열심히 싸우고 다녔습니다. 자신은 노력해서 여기서 있는데 싸움질만 하던 강백호와 같은 코트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쁜 오경민이었습니다. 경민이의 꿈은 자신을 스카우트해주는 무원고에 들어와 해남대 부속고와 능남고를 꺾고 전국대회를 나가는 것. 최미라도 경민이와 함께하기 위해 무원고로 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이도 계속 끈끈하진 않았는데 고등학생이 되자 팀을 격려하기보단 팀원의 실수를 몰아하는 경민이. 그런 경민의 모습에 점점 실망해가는 최미라였습니다. 이기기 위해선 엄격해야 한다는 경민. 건방 떨지 말라며 여자친구 때려버리는 상남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둘에게도 이 시합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흥분한 오경민을 진정시키는 무원고의 감독. 북산에서 채치수와 서태웅만 조심하라고 말해줍니다. 조심하랬으나 슈퍼루키 서태웅을 막지 못하는 무원고의 선수들. 농구 규칙은 몰라도 열정만큼은 넘버원인 강백호. 보기 안쓰러워서 웃기도 미안한데. 오경민, 미안하지만 내가 이겨야 될 상대는 네가 아니야. 바로 바스켓이지. 뭐야? 리바운드를 잡아내 채치수에게 엘리웁 덩크를 성공시키는 강백호. 북상고는 동점까지 따라옵니다. 강백호의 후투 디펜스에 당황하는 경민. 그냥 슛을 올라가 보지만 강백호와 부딪히게 됩니다. 아쉽게도 판정은 강백호의 파울. 방금 그 디펜스는 뭐였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 백호의 디펜스 덕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경민. 자유투 2구를 모두 놓칩니다. 오경민의 미스된 공을 잘 잡아낸 백호는 서태웅에게 주기 싫어서 상대팀에게 패스하는 실수를 해버립니다. 자극되면 자극될수록 한 마리의 짐승과 같은 플레이를 보여주는데 경민과의 루즈볼 다툼에서도 몸을 날리는 강백호. 이런 그의 플레이에 무원고의 감독이 박수를 쳐줍니다. 경민도 문제아닌 강백호가 이 정도의 농구 열정이 있다는 것에 조금씩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북상고와 무원고의 시합 종료. 백호를 격려해줘서 고맙다는 안 선생님과 무원이 꼭 배웠으면 했던 것이 백호의 그런 열정 플레이였다는 무원 감독. 저 태웅아, 오늘 경기 멋졌어. 어? 아 그래? 그렇게 북상고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강백호의 열정에 경민은 전국대회만 생각하며 앞서 나갔던 자신의 플레이를 반성하며 이제부터는 자신도 즐기며 농구하겠다고 미라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 자물쇠를 걸고 강백호와 전국대회에서의 만남을 기대해봅니다. 전국대회 예선에서 다시 만나자! 하지만 현실은 무원고는 해남대 부속고를 만나 150-78로 깨지게 되며 이것마저도 더블 스코어로 불쌍하니 해남이 봐준 것이었습니다. 다정히 강백호를 부르는 친구들.
기분이 안 좋은 백호에게 박치기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상대편 선수의 머리에 덩크를 꽂고 3경기 연속 퇴장당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지수의 친구 유창수에게도 박치기를 먹이는 백호. 잘 들어 너희들! 잘 기억해둬라! 이 천재 바스켓맨 강백호! 기필코 농구부를 도대회 우승! 아니! 전국 제패로 이끌고야 말겠다! 이번 상대 진무고를 이기면 8강에 오르는 북산고. 진무고를 잡으면 상향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나저나 마지막 여름에 5대1하고 대전을 하다니 이것도 무슨 인연이지? 그렇지 지수야? 진무고의 주장 5대1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 최치수와 권준호. 다짜고짜 3학년 선배의 멱살을 잡으며 퇴장당하지 않고 서태웅보다 득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강백호. 강백호는 3시합 연속 퇴장에 무득점인 자신의 기록을 상당히 신경쓰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친구들은 백호를 불러내 격려를 해줍니다. 니놈들의 격려는 필요 없다는 강백호. 하지만 센스있는 친구들이 준비한 건 바로 최소원과의 둘만의 농구 시간. 하지만 자신의 무활약에 소연이를 볼 낯이 없었던 백호는 도망치려고 합니다. 한편 치수와 준호는 진무고의 주장 5대1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봐주진 않겠다 최치수. 알고 보니 이 세 명은 같은 중학교 농구부 출신이었습니다. 진무고에는 엄청난 문제가 한 명 있다고 알려주는 5대1. 귀여운 최지수는 강백호의 존재를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진무고 문제아 등장. 혼자 농구 중이던 소연이를 발견한 문제아는 탭덩크를 찍어버립니다. 제약하지 않기 위해 떠나는 소연. 진무고 문제아는 최소연을 보고 반해버립니다. 예쁘다. 이상형이야. 야 너! 소연이 옆에서 멋부리지 말라고! 뭐? 소연이? 이름이 소연이야? 어? 백호의 박치기를 맞고도 멀쩡한 걸 보고 놀라는 친구들. 그렇게 사랑의 라이벌이 탄생합니다. 결국 백호한테 소연이라는 뻥을 치는 강백호. 백호라는 이름에 북산고 무득점 덩크사나이라는 사실을 들켜버립니다. 난 진무고견 농구부 1학년 남광일이다! 남광일은 북산대 진무시합에서 이기면 소연이를 차지하겠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농구로 인기를 끌어보려 했으나 아무 성과가 없었다는 남광일. 강백호와 상당히 겹치는 캐릭터의 등장입니다. 조금도 안 들어가는 네 슛 따윈 아무도 기대 안 한다. 응? 뭐라고요? 이 녀석의 리바운드는 쬐끔 기대하고 있지. 리바운드?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는 게임을 제압한다. 최치수는 고민하는 강백호에게 NBA를 예를 들며 리바운드를 잡아내라는 미션을 줍니다. 드디어 북산고 대 무진고의 시합 당일, 관중석에는 해남대 부속고의 주장 이정원과 상양고의 김수겸 성영준, 능남고의 변덕규 윤대엽, 허태환 박경태가 구경하러 와 있습니다. 뭐냐 강백호? 너 벌써 벤치 신세냐? 이래서 승부가 안 되지. 벌써 소혜인 이 남광일의 여자친구랑 마찬가지구만. 감독님, 왜 날 스타팅 멤버로 안 쓰죠? 아끼지 말고 팍팍 쓰란 말이에요. 에? 1학년 남광일의 포지션은 센터. 최치수에게 밀리지 않는 높이입니다. 진무고 주장 5대1의 3점 슛. 진무고의 강부성 감독은 북산고 안 감독의 대학 시절 제자입니다. 5대1의 미들 슛. 진무고의 계속되는 득점에 강백호를 투입시키는 안 감독. 리바운드를 잡아내겠다는 생각이 정리되기 전에 남강일의 탭덩크에 먹히고 슈퍼루키 서태웅, 남강일의 상대로 가볍게 득점. 서태웅 나 되게 건방져! 멍청이가 둘이라니. 그렇게 전반 종료 52대40으로 진무고가 앞서나갑니다. 최치수는 자기가 남광일을 막을 테니 정대만 보고 5대1의 3점 슛을 확실히 막아내라고 말하며 강백호에겐 리바운드를 어떻게든 잡아내라고 말합니다. 리바운드 귀에 딱 찍어앉겠다. 그리고 조용히 불타는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손쉽게 3점을 꽂는 5대1. 리바운드를 잡아내는 것보다 어떻게든 한 골 넣고 싶은 강백호. 공격자 파울이 불립니다. 3포인트 슈터에게 있어 골 밑에 상대 강력한 리바운드가 있는 것만큼 싫은 게 없다. 네가 리바운드를 잡아내는 게 5대1의 3점 슛을 봉쇄하는 결정수도 되는 거야. 강백호에게 진지하게 리바운드의 중요성을 조언을 해주는 정대만. 이길 마음이 없으면 지금 당장 코트에서 꺼져버려. 남광일을 상대로 리바운드를 따내는데 성공. 고릴라 덩크로 반격을 시작합니다. 조용하던 서태웅도 득점에 가세합니다. 남강일에게도 필살, 후후 디패스를 사용하는 강백호.
태웅 대만 콤비로 3점슛 득점, 북산은 동점까지 따라옵니다. 아직 동점이잖아. 시합은 이제부터야. 포기하지 말자는 진무고의 주장 5대1. 그래 대일아, 포기하면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난다. 안 선생님의 제자가 감독이라 그런지 진무는 포기하지 않는 마인드를 가진 좋은 팀이었습니다. 과거 특별한 농구 재능이 없었던 5대1에게 진무고의 강부성 감독은 슈폼이 좋다며 3점 슈터를 추천해줍니다. 그때부터 3점 슛만 팠던 5대1. 마음이 앞섰던 5대1은 강백호와의 리바운드 경합 중 강백호에게 인텐셔널 파울을 해버립니다. 인정하지 않고 심판에게 항의하는 5대1은 퇴장당하고 맙니다. 주 득점원인 5대1이 퇴장당하자 북산 쪽으로 완전히 넘어온 기세. 또 다른 에이스 남광일이 발버둥 쳐보지만 아직 1학년일 뿐이었습니다. 승패는 이미 북산 쪽으로 기울었지만 최지수는 강백호 보고 5대1을 보며 끝까지 퇴장당하지 않는 걸 목표로 하라고 합니다. 어느새 리바운드 22개나 잡아낸 강백호. 리바운드를 한 개만 더 잡아내면 도대회 한 경기 리바운드 신기록을 만들 수 있는 상황. 결국 도대회 리바운드 신기록 달성. 인 줄 알았으나 잡는 과정에서 파울을 범했고 결과는 이번에도 퇴장당하는 강백호였습니다. 이 멍청한 녀석! 시합은 결국 부산고의 승리. 퇴장당했지만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준 강백호에게 응원이 쏟아집니다. 그렇게 북산과 진무고의 시합은 끝이 나고 남강일에서 최소연을 지켜내는 강백호였습니다. 손님, 정말 괜찮습니까? 아까부터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빡빡 밀어줘요! 빡빡! 해남전 패배의 상심으로 삭발하는 강백호. 한편 이곳은 전철안. 양아치 무리들이 칸 전선에 앉아있는데 그곳에 나타난 빨간 원숭이. 양아치들은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오늘은 텅텅 비었구만. 오늘은 날이 안 좋아. 아니 방향이 저쪽에서 오는 녀석은 최소한 나쁘다고. 아 이쪽으로 오는 녀석 있으면 꼭 내가. 하지만 오른쪽으로 타는 사람도 만만치 않은 장신이었으니 진퇴양난을 겪으며 오늘의 시비 털기를 포기합니다. 그렇게 이 둘의 첫 만남이 시작됩니다. 정거장 앞에 서 있는 의문의 차. 낯선 여자의 등장에 잠깐 당황하지만 아까의 외국인을 기다리던 차였습니다. 굳이 사람을 뛰어넘는 백형. 얘너 거기 앉아! 유유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지만 상관없는 사람을 놀래키는 건 별로 안 좋아. 상관에 있어. 어? 저 녀석 상북의 선수거든. 뭐? 그 머리 귀엽다. 농구부 행님들한테도 놀림당하고 이 강백호가 존재하는 한은 남아있는 샵은 모두 이긴다. 하지만 그때 북산고 체육관을 습격하는 아까 그 백형. 기선제압을 조져버립니다. 야, 안녕. 너 아까 그 외국인. 이 외국인의 정체는 녹성고등학교의 농구부 주장. 녹성고 감독과 매니저와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온 이유는 북산고와의 연습 경기 때문. 북산고 매니저 한나는 타이트한 시합 일정에 난감해합니다. 그 대단한 해남을 상대로 거의 이길 뻔했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우연이었나보군. 잘 좀 부탁할게. 여러 사람 열받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마이클. 최치수의 허락으로 녹성고와의 연습 경기가 성사됩니다. 기다리겠어, 서태웅. 나혜리는 서태웅에게 악감정이 있었는데 녹성고 스카우트를 하려고 왔었을 때 난 녹성고계 농구부의 매니저인 나혜리인데 서태웅에게 개무시를 당했었던 것이었습니다. 녹성고는 부자 사립고등학교였으며 농구부는 작년에 생겼지만 이사장의 딸인 나혜리가 농구부를 일부러 만들어 전국구 수준의 선수들을 스카우트해온 무시할 수 없는 팀이었습니다. 돈 많은 학교라 연습시합치고 엄청난 준비를 해둔 녹성고. 심지어 주장인 마이클 장은 NBA에서도 주목하던 선수입니다. 그 외에도 전국구 수준의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강팀. 북산고는 해남전 때 발목 부상을 당한 최지수가 시합을 뛰지 못합니다. 북산볼로 경기 시작. 에이스의 가벼운 기선제압. 하지만 예상대로 녹성은 강팀이었습니다. NBA가 주목하는 선수와 정대만의 중학교 후배 하명훈의 활약. 순식간에 스코어는 녹성이 21대 8로 앞서 나갑니다. 지금은 내가 더 위일걸? 이 녀석.
야, 보지 마라! 후배의 도발에 흔들리는 정대만. 멍청이들! 대충 좀 해라! 확신 못하냐? 저 녀석은 내가 해치운다. 제길 서태웅? 미국의 실력이라. 상대팀 에이스의 활약에 불타는 서태웅. 역시나. 경기는 후반전으로 들어섭니다. 10년은 멀었다! 강백호와 비슷한 신체 능력을 지닌 이동수는 결국 백호와의 체력전에서 패배하며 교체되고 맙니다. 이런 저 빨간 머리한테 질렸어. 완전 괴물이야. 성북은 최치수와 서태웅만이 아니야. 저 강백호가 골칫덩어리야. 하지만 녹성고는 벤치 자원이 풍족한 팀. 교체로 들어온 양영규. 이들은 쌍둥이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림자 부신수를 마주하는 듯한 느낌. 바짝 주격했던 북산이었지만 다시 점차 스코어가 벌어집니다. 지친 북산을 조용히 이끌어주었던 건 바로 안경 선배 권준호였습니다. 어떻게든 오늘은 이겨서 자신감을 되찾아야 돼. 괜찮아. 하지만 코피를 흘리며 쓰러지는데 증상은 가벼운 뇌진탕이었습니다. 권준호 대신 들어온 건 발목 부상인 채치수. 점수차는 어느새 6점차. 두꺼운 선수층으로 잦은 선수 교체를 해서 체력적 우위를 얻으려는 나일이. 하지만 마이클 장은 교체는 감독의 특권이며 이제야 경기가 재밌어진다며 매니저를 말립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주 감독님, 그래서 이겨요? 그래요? 이건 우리 게임이야. 여기까지 온 이상 이기든 지든 그건 알 바가 아니야. 마지막까지 즐길 뿐이야. 그렇지? 너희들... 서로 경기를 즐기기 시작한 두 팀, 각자의 장점을 살립니다. 드디어 북산고의 역전. 이동수의 속공을 블락하고 곧바로 뛰어나가는 강백호. 하지만 레이업도 못하는 초보. 오히려 너무 초보라 마이클 장을 속이고 멋진 슬램덩크를 보여줍니다. 아쉽게도 경기 시간이 종료되어 백호의 덩크는 노카운트. 그렇게 양팀의 연습 경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어느새 친해져버린 양팀. 아, 대만 선배! 어? 뭐냐, 하명훈? 좋았어요. 선배하고 시합했어요. 공식전에선 볼 일도 없겠지만은 앞으로도 열심히... 무슨 소리야? 난 겨울에도 나갈 거다. 마이클 장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농구 수업을 받을 예정이며 미국이라... 마이클 장을 보며 미국에 더 흥미를 보이는 서태웅. 이렇게 슬램덩크 극장판 3편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북산고대 해남대 부속고의 시점. 서태웅의 신라중학교 후배들이 서태웅을 응원하러 와 있습니다. 역시나 태웅 선배는 안 진다고! 하지만 북산은 해남에게 패배하게 되고 신라중 농구부의 주장 성우진이 찾아옵니다. 이제 자기 말고 신라중의 주장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아니 됐습니다. 가볼게요. 며칠 뒤 연습을 끝낸 북산고 멤버들. 요즘 들어 서태웅 녀석 열심히인 게 다행이야. 솔직히 한 팀이어서 다행이지 뭐야. 연습 때도 나도 동감이에요. 대만 선배 태급 선배! 서태웅 찔리겠다고요. 눈앞에 훨씬 더 불타는 천재가 있잖아요! 네, 저 천재! 어디? 천재가 어디 있냐? 불타오르는 서태웅의 열정에 또 한 사람 불타는 건 강백호였습니다. 한편 소연이를 찾아온 친구 경진이. 경진이는 아까 서태웅을 찾아온 후배, 성우진의 누나였습니다. 동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온 경진이.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자면 신라중학교는 서태웅이 졸업 후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성우진이 실력을 늘려 에이스로 거듭나면서 이전과 같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방엔 각종 NBA 선수들의 사진과 서태웅과 함께했던 신라중 단체 사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농구 골대가 있는 전원주택에 사는 우진군. 소연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성북이 또 이겼대. 태웅이 혼자서 득점을 올렸대나봐. 아무렴 당연하지. 태웅 선배라면 어디서 누구랑 하든지 천하무적이라고. 내 꿈은 말이야. 80년대 청춘 드라마 같은 연출. 나이스 슛! 내년에 성북에 들어가서 태용 선배랑 함께 전국을 제패하는 거라고! 그에겐 동경하는 서태용과 함께 북산고에서 우승하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검사 결과 그의 증상은 관절 결핵, 결핵균이 관절 내로 침입하는 병입니다. 심지어 완치가 안 되는 병이었습니다. 수술은 무조건 해야 하며 수술 후에도 농구 같은 운동은 하면 안 된다는 의사 진단. 아프지 않단 말이야! 거짓말! 다시 현재로 돌아와 소연이는 서태웅과 같이 뛰고 싶어 했던 성우진을 위해 연습 경기를 잡아보겠다고 합니다. 무리다! 어째서? 응? 어째서? 알고 있잖아. 지금은 상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생각보다 매정한 고릴라 주장. 전국대회 시합을 준비하기 위해 단호히 거절합니다. 소연이는 대상을 바꿔 서태웅에게 부탁합니다. 선배! 태웅 선배, 나도 내년엔 상북에 갈 거예요. 둘이서 상북을 전국전패 시키자고요. 잠시 중학교 때의 일을 회상해보지만 상관없어. 뭐, 태웅아 부탁이야. 그 녀석이 그 얘기를 했어? 누나가. 난 그런 일에 신경 쓸 틈 없어. 채치수에 이어 서태웅에게도 거절당합니다. 다들 한따까리하는 성격인 건 알았지만 같은 꿈을 가진 선수의 아픔을 외면하는 매정한 놈들. 이때 질투의 눈먼 강백호가 등장합니다. 속사정을 알게 되고 자신이 도와주겠다는 백호. 한편 채지수는 해남전 때 당한 발목 부상을 검진하러 오는데 그게 후유증도 남지 않아서 다행이야. 후유증. 후유증이라는 말에 소연이의 부탁이 신경 쓰인 채지수. 이런 중요한 때 염치없는 부탁이라 생각합니다만 감독님, 성우진을 넣은 연습 시합을 허락해 주십시오. 농구 선수에 있어 농구를 포기해야 하는 건 손발을 꺾는 것만큼 괴로운 겁니다. 연습 시합을 허락해주는 안 감독님. 성우진은 북상고 멤버들과의 연습 시합을 끝으로 마지막 농구를 하기로 약속합니다. 오늘 연습 시합에 나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난 상관없어. 인사라면 누나한테 해라. 서태웅 팬들도 이거 보면 안티로 돌아설 인성. 고마야, 봐줄 거 없으니까 마음껏 덤벼보라고! 예! 어째서 중학생 따위랑 같이 하는 겁니까? 어? 태웅아! 서태웅! 이 녀석은 역시 냉혈 동물과냐! 멍청이. 그럼 전 홍팀 쪽으로 보내주시죠. 중학생이랑 하면 골치만 아프니까요. 오늘만큼은 특히 더 서태웅을 때려 부술 생각인 강백호. 하지만 역시 상대조차 되지 않습니다. 페이드어웨이로 가볍게 중학생 학살. 두 명을 낚아버리고 고릴라에게 어시스트 정리. 홈팀의 에이스 정대만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강백호는 서태웅을 죽일 생각뿐이었습니다. 생각과 현실이 다를 뿐. 의도를 간파한 여우 서태웅은 가볍게 피해버립니다. 그렇게 전반 종료, 어웨이팀이 48-39로 앞서 나갑니다. 탈 중학생 실력이지만 전반 무득점으로 그쳐버린 성우진. 그 이유는 봐주지 않는 서태웅 때문이었습니다. 서태웅한텐 서태웅의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치치수와 강백호가 점프볼을 하는 진기한 풍경. 더 놀라운 건 강백호가 따냅니다. 서태웅을 뚫어보지만 매정이 뒷불락해버리는 선배님. 그 정도로 이겼다고 생각했냐? 두 사람의 열정에 불붙은 홈팀은 점차 점수차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홈팀이 따라붙기 시작! 하지만 서태웅의 슈퍼플레이에 당해버리고 착지 과정에서 부상 통증이 온 성우진. 아프냐? 이 정도면 다리에 통증이 없어졌겠지? 이 정도면 북산에 오는 걸 목표로 했던 걸 후회할 것 같은 성우진. 어리광 피우지 마라. 응? 시합은 아직 안 끝났다. 미련이 남지 않게 끝까지 싸우는 거다. 우진이를 응원하러 온 신라중학교 농구부. 성우진도 드디어 득점을 합니다. 점수차는 단 2점 차. 남은 시간은 15초. 리바운드로 서태웅을 날린 강백호. 남은 시간 10초. 공을 잡은 건 성우진. 강백호에게 패스합니다. 결국 78-78로 시합 종료. 멋진 시합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진군, 상북에 들어와 내 후계자로서 농구부 매니저를 물려받지 않을래? 그거 좋지. 너라면 훌륭한 매니저가 될 거야, 분명히.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크하게 유니폼을 던져주는 서태웅. 사실 모질게 대했던 건 마지막 시합을 후회 없이 뛰게 해주고픈 선배의 마음이었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그렇게 성우진은 선수로서가 아닌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매니저로서 북상고 전국재패라는 목표가. 오늘은 슬램덩크 9극장판을 전부 리뷰해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